이 관점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 세 가지 더하기 한 가지예요. 솔직히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진짜. 제가 경험했던 생각 중에서 아 이렇게 가면 정말로 나도 즐거울 수 있을 것 같다. 아 조직에서 우리한테 맞는 리더들일 것 같다. 하지만 회사마다 솔직히 문화가 다르고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회사마다 고객이 달라요. B2B 고객과 B2C 고객은 당연히 다릅니다. C2C 회사도 달라요. 플랫폼 회사도 다르고요. 서비스 회사도 달라요.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 안을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먼저 제가 정의하는 리더는 저는 팀장, 임원, CEO가 리더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당연히 리더죠. 대신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모두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직책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후배가 있으면 나는 선배로서 리더인 거고요. 가정에서는 내가 형이나 누나로서 언니로서 리더일 수도 있고 엄마나 아빠로서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디에서 리더인가. 그리고 요즘엔 굉장히 신기하게 팀장님들이 또는 임원분들이 신입사원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세대가 워낙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 신입사원도 영향력은 작지만 리더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팀장이라면 팀장님의 말과 행동이 팀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요. 임원분이시라면 임원분들의 말과 행동이 일하는 방식이 팀장과 팀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거를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없겠죠. 왜?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의 상황도 다르고요. 회사의 복종도 다르고 고객도 달라요. 그리고요. 팀원이 10명이라면 10명이 팀장님에게 기대하는 역할도 다 다릅니다. 10개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팀원이 10명이면 10명한테 각각 다르게 리더십을 발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졌어요. 리더십이. 그런데 재밌어졌습니다. 왜? 어려우면 재밌잖아요. 어려우면 해결하는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리더십에 이제는 정답은 없다. 단지 내가 정의한 나의 리더십에 맞는 행동들을 하면서 나에게 영향을 받는 팔로워들에게 나는 어떤 리더야? 나는 어떤 리더로 기억해?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것을 계속 조정해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제안은 얘네들입니다. 첫 번째, 리더의 역할. 저는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매니저는 심플해요. 관리자. 관리자는 뭐 하는 사람이지?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조직의 뭐를 관리해요? 목표를 관리하고요. 조직의 사람을 관리합니다. 성과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즉, 우리 팀, 우리 본부, 우리 회사, 팀장, 임원, CEO겠죠. 각자는 나에게 주어진 목표, 내가 해야 된 역할을 달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팀원도 리더라면서요. 네, 팀원은 나에게 주어진 과업, 태스크, 이것을 달성하는 사람이 매니저의 역할이겠죠. 두 번째로는 멘토로서의 역할입니다. 멘토의 목적은 하나예요. 나에게 영향을 받는 팔로워들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성장시키는 방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코치는 멘토와 동일해요. 나에게 영향을 받는 팔로워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멘토랑 조금 다릅니다. 멘토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공유하는 거잖아요. 선배님들이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코치는 조금 아까 구글 생각하시죠? 2번 뭐예요? 정답을 알아도 얘기하지 않는다. 3번 뭐예요? 네. 경청, 질문. 즉, 코치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이 사람의 특징을 찾아내고요. 이 사람이 기존에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게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경청하면서
아, 너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거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같이 찾아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아, 난 이거 부족하구나,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문제도 찾고 스스로 대안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역할의 리더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더 다양할 거지만 제가 생각나는 것들은 이렇게 10가지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이게 실제 이론 같아 보이지만 저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에서 한번 정리했었던 것입니다. 리더분들이 모여서 워크샵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역할을 한번 정의해보자. 그래서 회사에서 리더로서 매니저, 멘토, 코치의 역할을 이렇게 하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게, 행동. 그리고 회사와 CEO한테 이렇게 요청했어요. 권한 주세요. 제가 리더십을 매니저로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정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시간 사용할 게 구성원들에게 가르치고 대화하는 시간 주세요. 평가할 수 있게 평가 권한 주세요. 코치로서 할 수 있게 코칭 스킬 나 가르쳐 주세요. 조직에서 알려주세요. 라고 내 책임과 권한을 설정을 하면서 책임과 권한을 할 수 있게끔 나의 스킬셋까지 알려달라. 나도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정의를 하셔서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해요. 제가 있었던 스타트업은 리더의 역할을 세 가지로 정리했었습니다. 첫 번째, 그 기업은 OKR을 쓰고 있었거든요. OKR을 관리한다. 조직의 OKR을 관리한다. 조직의 목표를 관리한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 매니지먼트. 피플 매니지먼트가 두 번째 과업이었습니다. 즉, 구성원들이 각자의 과업을 성공시킬 수 있게 그들의 과업을 관리해 주는 것. 마지막 세 번째가 정보 공유와 협업이었습니다. 정보 공유, 즉 그들이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회사의 정보 알려주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들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구성원이 10명이라면 10명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학습 문화, 공유하는 문화, 모르는 거 물어보는 문화, 피드백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 세 가지, OKR, 목표관리, 피플 매니지먼트, 정보 공유와 협업. 이 세 가지를 리더의 역할로 두고 실제 9가지의 행동으로 구분해서 그것들을 리더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구성원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9가지 행동 중에 뭘 잘해? 뭘 개선해야 돼? 뭘 계속했으면 좋겠어? 뭘 그만해야 해? 이것들을 1년에 두 번씩 계속 물어보면서 CEO가 코칭을 해주고요. 길드 매니저가 유닛 매니저한테 코칭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행동을 바꿔가게끔 피드백을 해주고 알려줍니다. 리더의 성장을 위해서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갖게 됐고요. 이 세 가지의 역할, 매니저로서의 역할, 멘토로서의 역할, 코치로서의 역할 중에 내가 지금 잘하는 게 뭐지? 또는 내가 잘하고 있지 못한 거, 내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던 건 뭐지?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던 건 뭐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는 대기업의 팀장님들 코칭 세션이라든가 이런 리더십 관련한 세션들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의 역할을 한번 정리하게 해보면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요. 10명 중에 9명은 성과 관리만 나와요. 멘토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코치로서의 역할은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그 한 분이 누구냐면 본인의 삶의 가치관이 그것에 닿아 있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리더이기 때문에 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자, 함께하고 있는 인원들은 MZ세대들이에요. 팀 중심으로, 팀의 성과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팀장님과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하나, 10명 중에 1명인 그 리더, 팀원들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리더분은 어떨까요? 팀원들이랑. 한번 내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로서의 역할만 하는 리더와 멘토와 코치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리더 중에 누가 더 힘들까요? 네, 역할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요. 왜? 러닝존, 학습해야 될 게 많고요. 매니저의 역할은 내가 하나의 리더십만 사용하면 되는데
멘토와 코치의 역할은 팀원이 10명이면 10명한테 각각 맞춰서 리더십을 행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고요. 나를 자꾸 카멜레온처럼 돌려줘야 됩니다. 힘듭니다. 힘든데 좋은 건 있어요. 뭐냐면 구성원들이 성장해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팀장 한 명의 개인기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성공하면서 조직이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팀장님의 리더십이 성장합니다. 5명을 영향을 끼치던 팀장에서 50명, 100명 또는 조직, 큰 조직을 이끄는 팀장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팀원 100명이 아니라 팀원 100명을 이끄는 10명의 팀장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때부터 리더가 리더를 키우는 시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경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임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현재 뭐 잘하고 있지? 진짜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지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에 하나를 더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는 얘예요. 컨트리뷰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과거에는 CSR이 유행했었고요. 최근에는 ESG가 유행을 하고 있죠. MZ세대들의 특징 뭐지? 본인의 재능을 자꾸 써요. 어디에다가? 밖에다. 내가 잘하는 걸 자꾸 공유합니다. 어떤 걸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그냥 무료로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여자는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플러스 가치를 주는 사람이에요.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후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콘텐츠로 만들어서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뭐 발런티어도 하고 도네인도 하고 제가 잘하는 글쓰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글로, 영상으로 뿌려요. 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코칭, 컨설팅, 뭐 카운셀링 뭐 다 하지만 강의도 하고요.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을 받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죠. 왜? 저희 집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영향은 약하더라도 제 글로 공부하고 학습하는 조직도 많고요. 그렇게 리더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구독자가 한 2만 명 정도 돼요. 오늘도 배웠다라고 회신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영향력은 대면하는 것보단 약하겠지만 저 또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팀장은 이런 기여자의 역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나와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헌신할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로는 우리 회사의 고객, 그리고 정말로 더 멀리 본다라면 우리 사회에 어떠한 플러스 가치를 줄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유행했던 말 중에 돈줄 내준다라는 표현 있죠. 그건 뭐예요? 작은 소상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장님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음식으로. 뭐로? 자신이 줄 수 있는 걸로. 그러면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돈줄 내주러 가죠. 왜? 돈줄을 내줘야 그분들이 나 대신에 내가 거기 상품 서비스 구매한 돈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리더는 기여자라는 관점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낯간지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거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의 차이는 팀장님들의 생각의 확장입니다. 관점이 점점 커지실 거예요. 뭐로? 사회로. 뭐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해서 팀장님들이 성장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결론은 얘예요. 뭐냐면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리더가 어떻게 자신의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나의 리더십에 영향을 끼치는 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회사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야? 임원분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야? 아니면 대표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야? 회사가 나에게 부여한 역할이 뭐냐? 이것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성원, 나의 팀원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역할이 뭐야? 단, 팀원이 10명이라면 10명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피드백 좀 주세요. 나랑 친해져 주세요. 나 이거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승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다양할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 역할.
물어보셔야 돼요. 지레짐작하지 마시고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대화를 하셔야 되고요. 팀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팀장님에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팀장님이 무장을 해제하셔야 되죠. 기껏 용기 내서 가서 얘기했는데 야, 그딴 게 무슨 고민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갑니다. 대신에 아, 그거는 내가 생각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같이 고민 좀 해보자 라고 시작해야 그 다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갈 거예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와 조직의 상황 맥락이 다릅니다. 스타트업 중에 생존이 목표인 회사가 있어요. 네. 다른 건 상관없어요. 일단 회사가 살아남는 게 먼저이겠죠. 물론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뭐 조직 문화나 리더십에서 리스크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리더가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어렵더라도 같이 가져갈까? 아니면 일단 지금은 생존. 그럴 거면 구성원들이랑 소통하세요. 지금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이렇게 가자라고요. 대신에 언제부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가져갈 거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나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태어났던 나만의 성격, 특질, 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뭔지, 그래야 내가 일을 하는 의미,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리더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찾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더분들도 성장하셔야 되잖아요. 성장하는 방법 제일 간단해요. 행동을 계속 바꾸면 돼요. 근데 행동을 어떻게 바꿀까? 이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리더분들에게는 콘텐츠를 많이 물어봅니다. 시니어 되기 전에 주니어들은 이렇게 12가지 방식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요. 사내에서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지식과 정보, 즉 그 사람들의 사례, 케이스들을 들으면서 성장하기도 해요. 개인 혼자 자기 개발하기도 하겠죠. 직장 내 멘토, 누가 멘토가 돼요? 리더가 멘토가 되어주겠죠. 누가 코칭과 피드백을 해줘요? 리더가 해주겠죠. 의사결정하는 거, 회의하는 거 내가 들어갈 짬이 아닌데 팀장님이 들어와서 한번 들어보래. 어떻게 회의하는지. 회의 들어가서 아, 리더들은 이렇게 회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성장할 수도 있어요. 또 중요한 프로젝트, 굉장히 큰 프로젝트. 나는 예를 들면 2레벨밖에 안 되는데 와 4레벨이나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공부하겠죠. 미친 듯이 더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겠죠. 그러면서 주니어들은 성장해 갑니다. 주니어분들에게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12가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배워야 할 지식과 경험은 무엇인가예요. 이게 누구한테로부터 나와요? 선배들로부터 나오고요. 리더분들로부터 나와요. 꼰대 라떼가 아니라 그분들의 지식과 경험, 야, 나 때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그거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때는 이렇게 했어?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를 반영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방식으로 전환시켜서 내가 더 배워야 되는 지식과 경험이 무엇인지를 내 옆에 있는 선배들, 내 리더들에게 뺏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리더분들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가르쳐보세요. 뭐를? 내 경험과 지식을 팀원들에게 알려줘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방법을. 내 지식과 경험, 내 케이스들을 글로 남겨보세요. 뭐 동영상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글로 남기는 거와 동영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건 똑같아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었던 거, 내가 일하던 패턴들을 프로세스로 정리한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글로 정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반복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 뭐가 좋아지지? 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즉, 주니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콘텐츠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리더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피드백을 구성원들에게 주기도 하고요. 받아보기도 하세요. 리더는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지? 내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한테 받고요. 그리고 나의
팔로워들이 있으면 그 팔로워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왜? 리더십을 평가는 누가 해요? 구성원들이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글은 11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즉, 우리 팀장님 나한테 어떤 팀장님이야? 나한테 어떻게 해줬던 팀장님이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피드백 주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치로서 멘토로서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회사 안 또는 회사 밖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토론도 하고요. 그 안에서 서로 공유도 하고요. 배워보기도 하시고 가르쳐보기도 하세요. 즉 이것을 커뮤니티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직을 벗어나서 내 직책을 벗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그러한 공간과 사람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와인을 좋아하면 와인 모임을 하겠죠. 거기서는 와인과 관련된 지식들이 공유가 될 거예요. 리더십과 관련된 커뮤니티는 어떻게 리더로 성장할 거냐, 어떻게 리더로 실패했었냐 그런 리더로서의 성공과 실패를 공유하는 시간이 됩니다. 마케팅은 마케터, 전략은 전략. 내가 갈 수 있는 내 지식을 전달하고요. 나에게 새로운 관점, 새로운 경험들, 지식들을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팀원으로도 활동해 보시고요.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내가 리더로서 운영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빠르게 리더분들이 성장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다섯 가지를 하기 위해선 콘텐츠가 무엇이냐? 내가 남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나만의 브랜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되고 그것을 노출해야 돼요. 티칭, 라이팅, 피드백, 코칭, 멘토링, 그 다음에 커뮤니티 리더 이거는 모두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리더십, 나 지금 어려운데, 나 리더 됐는데, 나 임원 됐는데, 나 지금 리더로서 굉장히 힘든데, 어떡하지? 백종아 찾아가봐.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조직 문화 궁금한데, 나 조직 문화 이번에 새롭게 과업을 맡았는데, 우리 회사 이제 커졌는데, 어떻게 하지? 백종아 찾아가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고 노출을 하면 브랜딩이 됩니다. 브랜딩은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아는 나를 일치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요. 그게 리더의 성장이에요. 왜?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리더로서 성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입니다. 즉, 지금의 리더 말고요. 미래에 달라진 리더예요. 오늘의 리더 말고요. 내일의 리더예요. 그렇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냥 오늘 하던 행동이랑 내일 하던 행동이 똑같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컴포트 존 안에 있을 겁니다. 대신에 안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할 거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바꿀 것이냐 그것들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서부터. 그래서 리더분들은 꼭 이거 생각해 주세요. 나를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영향을 받는 구성원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래서 미래의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게 리더에게 이야기하는 퍼스널 브랜딩이고요. 리더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큰 리더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팀원, 회사를 넘어서서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리더입니다. 회사를 떠나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꼭 NGO 이런 거 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 위치에서 확장을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렸죠. 백종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백종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현재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 나는 뭔 비슷하네. 또는 이거는 나 한 번도 안 해봤네.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즉, 하나의 행동만 이제 실행할 수 있다라면 지금 듣고 계신, 실행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거 하나만큼은 성장하시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면 내년에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내가 동의되는 거, 그걸 성장하시면 돼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행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 받아들여서 실행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시간 20분 동안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 자리 좀 옮겨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플러스 토크클럽 오늘은 백종화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리더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리더는 어려워요. 네, 저는 영원한 실무자로 남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는데, 오늘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리더가 되는 것이어서 그런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표님과 함께 화면 보면서 네.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만드는 TF를 담당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TF를 만들라고 이제 요청을 하신 리더분들끼리도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직원분들한테는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만들어달라라고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떤 것이 조직 문화를 잘 만들고 또 그 조직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할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의견은요. 네. 조직 문화의 핵심은 리더예요. 리더 중에서도 CEO, 대표님,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다음 리더분들, 뭐 임원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팀장이 될 수도 있겠죠. 대표와 임원과 팀장이라는 이 리더분들이 동일하게 실행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저도 동일하게 스타트업들에서 조직 문화를 세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은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요. 이걸 뭐냐고 얘기하냐면 밍글스라고 합니다. 즉, 내가 우리 회사에 왜 왔지? 내가 뭘 좋아하지? 뭘 싫어하지? 나의 가치는 뭐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 어떤 경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알아야 그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2014년도에 사티아 나델라 CEO로 세 번째 이제 들어갔어요. 이때 조직 문화가 싹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CEO가 스티븐 발머가 계실 때의 조직 문화는 서로 경쟁하던, 내부 경쟁하던 조직 문화예요. 그거를 이제 픽스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문화다. 그 다음에 know it all, 그러니까 피드백이 없이 내가 잘났어 라고 하던 문화다 라고 하다가 사티아 나델라 3대 CEO가 들어가면서 조직 문화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로스 마인드셋으로. 그래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러닝롤, 우리는 부족해, 그러니까 항상 배워야 돼. 그리고 피드백 줄 수 있어야 돼. 이때 두 가지 행동을 가장 먼저 했어요.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전 직원에게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싹 나눠주면서 대화 방식을 조금 더 다르게 하는 거. 이건 뭐냐면 내 관점에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상대 관점에서 대화하는 거, 이거였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룹의 핵심 경영진들이 이사회실에 쑥 모여가지고요. 코치랑 같이 자기소개하기를 했습니다.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내가 왜 마이크로소프트에 왔는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뭔지, 나델라 회장의 큰아이는 그 뇌성마비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싶은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력으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 아이를 위해서. 이런 꿈을 이야기하면서 각자가 살아온 환경, 과정,
내가 일을 하는 이유와 의미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리더들이 안 친하면 친한 시간 먼저 가져보세요. 뭐냐면 꼭 친해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소개부터 하기 시작하고요. 자기소개도 재미있게 할 수 있고요. 리더들만의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알면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요. 스터디도 모여서 스터디하고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 많고 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케이스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친해집니다. 그 시간이 먼저인 것 같고요. 그거 안 할 거면 조직 문화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네. 왜냐하면 더 팀원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자기들은 안 하면서 왜 우리들 보고 하라 그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아무래도 사람 사이의 문제이다 보니까 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맞아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와 팀원들이 모두 정답을 모르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대표와 팀원들의 의견으로 갈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득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서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이 있다라는 얘기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때 정답이 있는 거예요. 지식, 환경,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 문제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조금 아까 제가 부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걸 아는 사람도 없고요. 모든 걸 아는 조직도 없어요. 슈퍼컴퓨터도 예측을 못해요. 예를 들면 날씨도 틀리잖아요. 심플하게. 네, 코로나 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가장 그럴듯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건데 그러면 서로가 토론할 때 정답 없으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목적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견이 갈린다라는 얘기는 방법, 하우가 갈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하우를 왜 하려고 해요? 기대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하면 뭐가 달라져요? 고객한테는 어떤 혜택이 가요? 회사한테는 어떤 이득이 와요? 직원들한테는 어떤 이득이 와요? 이 의사결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요.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한번 의견이 두 가지라면 두 가지를 분석해 보세요. 그거를 데이터로 보면 가장 좋고요. 데이터가 없다라면 가장 근거 인과에 맞게끔 이유를 찾아서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보든 그리고 나서 가장 목적에 적합한 것 의사결정 가장 그럴듯한 걸로 그렇게 해보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할 네, 수 있다 맞아요.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네.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슷한 질문을 두 분이 주셔서 제가 합쳐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분은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세대교체가 조직의 HR 담당자 및 리더에게는 새로운 당면과제로 부상을 하고 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리더십이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거랑 비슷한 질문이 또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직원들 아까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전통적인 사고방식, 전통적인 문화를 좀 가진 직원분들과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MZ세대 문화들이 대립하는 경우 어떻게 이 팀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약간 이런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개인 개인의 개별성, 개인적인 특징, 가치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직은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 비전과 미션에서부터 시작하죠. 우리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야? 우리 회사는 어떤 방향성, 고객에게 어떻게 하는 회사야? 그 관점에서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주장하는 행동들이 맞아 틀려라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세대 이슈라기보단 현재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게 올바른 거야라는 기준점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조직 문화 또는 비전과 미션, 코어 밸류라는 방식 뭔가 우리가 합의된 것들이 있다라면 어떤 거는 시니어 선배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적인 행동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MZ세대가 개인주의하는 거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잘못된 거다 평가를 못해요. 그냥 다른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회사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합의를 봤으면 그거에 동의되는 사람이 그 회사 가면 되고요. 그거에 동의가 안 되면 내가 동의되는 회사에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도 이렇게 조직 문화랑 안 맞잖아요. 내 실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직 문화가 나랑 핏이 맞으면 거기에서 내가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와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역량은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만들어가거나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10명에게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2명도 불가능해요. 왜? 모두를 어떻게 똑같이 만족시켜요? 각자가 다 다른데. 이거는 조직의 선택이고 선택에 따라서 개인이 선택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없다라면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볼게요. 제가 리더가 되는 게 참 어렵다라고 했던 게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팀원분들이 20분이 더 넘어가다 보니까 1대1 대면 미팅을 하기에도 어렵고 이제 주로 전화나 카톡과 같은 비대면 연락을 취하고 또 어쩌다 한 번씩 저녁 식사 정도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로 그럼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를 여러 번 겪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원온원 대화도 아니고 팀원이 20명이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리더분은 어찌 됐든 팀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팀원들의 어떤 자신의 생각을 리더에게 얘기할 수 있는 창구 그런 시간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좋은 리더십이죠. 그러면 효과와 효율성을 봤을 때 원온원 이렇게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구글에서 이야기했던 좋은 코치의 리더십을 보이려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은 10명 전후일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만약에 그 리더십이 중요해라고 생각한다면 조직을 쪼개세요. 쪼개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2명의 파트 리더를 두고 내가 팀장을 하던가 아니면 나와 똑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절반을 떼어서 과업을 분리하던가 팀을 분리하는 게 조금 더 올바른 의사결정이지 않을까? 그래야 구성원들 20명이 동등하게 더 큰 영향력을 받잖아요. 긍정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설문조사도 그렇게 의견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티키타카가 아니에요. 원어원은 티키타카를 하면서 정말로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그들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것들을 찾아주는 건데 설문은 정말 단편적인 정보만 받게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중요하다라면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조를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좋은 리더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이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리더분이 아니라 팀원분께서 적어주신 것 같은데 리더가 성장하는 시간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으면 리더 역할이 아닌 일반 팀원의 역할을 맡게 할 수밖에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해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게 리더의 네. 더 리더분이 주신 질문인 그러니까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이네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리더가 여유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먼저예요. 제가 예전에 글을 쓸 때 리더가 여유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면한 현재의 문제에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리더한테 1번은 어찌 됐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존과 관련돼 있으면 또는 리더가 직원들을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촘촘한 시간이 있다라면 그러면 당연히 못하죠. 이거는 조직에서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이슈인 거고 조금 아까 20명의 리더면은
일일이 봐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조직을 분리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과업을 재조정해주거나 스타트업은 거의 대부분 실무형 리더분들이 많아요. 실무도 하고 매니징도 하래요. 뭐예요? 둘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조직의 상황상. 그러면 매니징을 할 수 있는 그 여유 시간 조금이라도 빼서 그거를 매니징을 하고요. 나머지는 실무를 하고요. 조직을 성장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조직을 성장시키면 내가 리소스를 더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매니징으로 온전히 리더십을 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처럼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사람 리더를 해야 된다면 여유를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리더의 성향 자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리더를 시키면 안 되죠. 또는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는 전문적인 리더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영향력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내겠죠. 다양한 관점에서 이것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의 영역이에요. 정말 좋은 리더가 되려면 리더 혼자가 아니라 팀원도 그렇고 회사라는 그 큰 조직도 네. 같이 이제 도움을 맞아요. 줘야 되는 그런 거군요. 그거를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백종화 대표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대표님께서 지금 이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신 HR 담당자분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리더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더십이랑 조직 문화를 꽤 좋아합니다. 어려워서 좋아해요. 그 얘기는 단숨에 바뀌지가 않아요. 이유는 일단 행동을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부족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을 인정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그런데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앞단이 굉장히 어려운데 행동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리더로서 성장했다, 조직 문화가 정말로 달라졌다, 그 행동이 반복돼야 돼요. 그건 더 어려워요. 왜? 수많은 상황들이 있고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고 어렵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그만큼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거든요. 조직이 더 성장하려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 직원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리고 어떤 리더들이 그 안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목표는 좀 멋있는 거, 그럴듯한 거, 있어 보이는 거 찾고 이것을 이번에 이번 스텝에서 뭐 할 거야? 이번 스텝에서 뭐 할 거야? 얼마나 유지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피드백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실행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인간인지라 한 번에 열 가지 못해요. 한 번에 바꾸는 거 한두 가지일 거예요. 그 시간 갖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형태대로 나의 리더십이든 조직 문화든 같이 좀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의 강연으로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가능하면 자주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앞에 강연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 드림플러스 채널에 약 10일 정도 후에 올라가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대표님의 책에서도 네,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이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내년 초에. 아, 내년 초에 또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드림플러스 토크클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